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중학교 때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봅시다. 직선 두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평행하거나,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서 일치돼 버리거나, 또는 기울기가 달라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맞죠? 교점이 없거나, 교점이 엄청나게 많거나, 교점이 한 개이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세 가지에 대한 조건을 좀 찾아봅시다.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요, 평행하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딴거 필요 없고, 기울기는 같다. 얘는 기울기가 같다. 맞죠? 뭐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언급 안 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자, Y절편은 다르다.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직선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인 조건 뭐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일치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은 거.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가 같으면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은요, 딴거 신경 쓰지 말고 두개 기울기를 곱하면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있는데 그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요게 우리가 지금 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안 나왔던 내용이죠. 자, 다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너가 이제 앞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랑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죠? 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 알겠니? 포인트만 잡고 나가는 겁니다. 큰 뼈대만 만들어 놓고 살만 붙이면 되죠, 이제. 맞지? 이게 익숙해지고 난 뒤에 증명을 보든지. 됐어요?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보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 학교에서 언급도 안 하니까요. 학교에서 언급하는 것들이야, 쌤이 해주겠지만.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평행할 조건이란 말은, 아, 평행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다? 기울기가 같구나. 단, 일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Y절편은 달라야 되고, 일치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도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수직이란 말은 딴 거는 필요 없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져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얘를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표준형이라 불러요. 일차함수. 맞죠? 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는 0꼴로 나타내죠. 뭘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다시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돼요. 맞지? 자,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같다는요, 이거 어디서 봤냐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있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해가 한 개다라는 조건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얘 빼고 수직 빼고. 알겠니? 그래서 Y눈으로 바꿔도 되고 요렇게도 풀어도 되고 요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으로도 풀어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익숙한 요걸로만 봐도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개수를 비교. 자, A와 B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A와 A-B- 얘들은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이 같다면 평행해요. 그럼 얘도 평행해요. 얘들 둘이가 지금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Y절편에 해당하는 놈이기 때문에 Y절편은 다르다가 평행이고요. Y절편도 같다는 일치한다고요. 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수직이란 말은요, 지금 내가 요건 따로 설명 안 했거든요. 수직이란 말은 두 기울기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이 식에서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요거의 기울기는요, 항상 직선 너가 알고 있어야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거 1차, 직선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에서 기울기는 항상 기준이에요.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반대. 이게 기울기. Y절편은요,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반대야. 됐나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 부호반대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 나옵니까? 맞죠? 또 마찬가지. 다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분의 이거 부호반대하면 마이너스 B-분의 A-죠. 맞지?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이거 정리하면, 양변에 B, B- 곱해서 정리하면요, 요식 나와요. 알겠나요?
양변에 B, B다시 곱해서 정리하면 2식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굳이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가 많이 풀 때 이걸로 풀기도 풀겠지만 실제로 이걸로 다 바꿔 풀거든요. 이걸로 푸는 거는 익숙해지면 하면 돼요. 둘 다 알면 가장 좋죠. 근데 모르면 하나만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맞지?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죠.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되겠나요? 이해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 바꾸는 거 차이는 없죠. 뭐 혹시나 싶어서 이게 y는 만약에 ex-1이다 그럼 이걸로 바꾸면요 ex-y-1은 0이다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바꾸는 거는 의미 없고 어차피 요 내용이 중요하다.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교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는 평행하면 교점이 없어야 되고요. 일치하면 교점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수직이다 또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당연히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수직하다 하면 두 기울기의 곱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알겠니? 나머지 거는 중학교 때 언급은 했었어요. 평행하면 뭐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일치하면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다. 됐나요? 그 정도. 그래서 지금 한 거 중에 제일 큰 내용은 수직. 됐죠? 자, 문제 봅시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는 있어야 됩니다. 두 점이 있어요. 2,-1과 4,3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러면 이걸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 직선하고 평행하대요. 그러면 일단 이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울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기울기부터 바로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얘 기울기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 바로 구하면 x의 증가량 맞나? y의 증가량 이거죠. 그래서 2분의 4에서 2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적어야 될 놈은 기울기가 2입니다. 그리고 직선을 찾을 때는 쌤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기울기하고 점 하나만 알면 되는데 봐 여기까지 끝났고요. x절편이 4인 직선을 구하래요. 자 x절편이란 말은 4,0입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 정점이라 그러죠. 내가 기준 잡아서 푸는 정점이 4,0이네요. 그러면 시험 끝났죠? y는 지금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직선은 실제로 기울기 줬고요. 정점이 4,0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정점 있으면 이렇게 적으라 했다. 맞지? 여기 4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맞나요? 그래 이렇게 만들었고 아 쌤 이거 답은요 ex-8 y는 ex-8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또는 이걸로 뭐 직선의 방식으로 형태로 바꿔서 쌤 ex-y-8은 0이다 이렇게 적어도 무관하긴 합니다. 알겠어요? 2번도 봅니다.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집중하세요. 문제 빠르게 풀 거야 쌤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점 마이너스 1,2를 지난대요. 일단 정점 하나 줬습니다. 지금 아 마이너스 1,2 가지고 좀 이따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 그래프와 수직인 직선이야 나는. 자 아까 내가 수직 나오면 뭐 했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변형해서 정리하지 말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기울기는 여기 중간에 있는 기준 얘 분의 얘의 부호반대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의 부호반대니까 이거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얘 기울기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맞나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기울기는요 내가 찾아야 될 기울기는 얘랑 내 기울기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기울기를 이 m으로 한다면 지금 2분의 3m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맞지? 2분의 3 원래 있는 직선이랑 내 직선이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아 이걸로 알 수 있었어 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역수의 부호 반대겠죠. 당연히 곱해서 마이너스 1을 알면 그럼 끝났네.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적어주고요. 쌤 얘가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했으니까요.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끝나죠. 요거 갖다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x 요거 풀면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플러스 6이니까 3분의 6이죠. 맞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3분의 4 이 정도면 암산 되니까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없어요. 다시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너가 지금 중요하게 했던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처음 보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풀 수는 있다 했어요. 맞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중에 처음 배운 거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면 그때는 수직이구나. 됐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두 직선이 나왔어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그냥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실제로는 직선의 방식 형태고 1차함수 형태는 아니잖아, 맞지?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어요. 자, 본다. 1번, 첫 번째 기울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는요, 내가 바로 한다 했어요. 어떻게 한다? 얘분의 얘 부호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이죠. 맞나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요, 얘분의 얘 부호반대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분의 a죠. 부호반대로. 맞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울기의 특징은 얘가 두 개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맞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요거 두 개 곱하면요, a제곱은 요거 두 개 곱하면 요 마이너스 밑에 줬어요. 그래서 두 개 곱해서 a제곱 만들었고, 얘들이 곱하면 a 플러스 2고요. 쌤, 요거 인수분해하면요, 이런 거 안 도와줘도 되잖아, 맞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일단 첫 번째, a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 하나 안 썼어요. 뭐 안 썼어? y절편. y절편은 뭐 해야 돼요? y절편에 대한 조건은 달라야 돼요. 평행하려면.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죠? 기준. 얘 분의 얘의 부호반대. 달라야 된다고요. 두 번째, 얘 분의 얘 부호반대. 됐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정리합시다. 또 이거 두 개 곱하면요, 이거 는 등호가 아니다 어렵게 볼 필요 없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면 2a는 다르다. 뭐랑? a 플러스 2랑. a 넘어가면 a는 2는 아니다 이 말이죠. 맞지?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같을 조건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y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평행은. 근데 y절편이 다르라면 a값에 2만 안 들어가면 된대. 그러니까 얘와 얘 공통으로 만족하는 값은 뭐대요? a는 마이너스 1이다가 돼버리는 거죠. 2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결론은 a 2 집어넣으면 뭐대? 일치한다가 돼버립니다. 됐어요? 2번 봅니다. 두 직선이 있는데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립시다. 일단 수직 나왔죠? 맞지? 수직 나왔기 때문에 요 놈의 기울기와 요 놈의 기울기를 곱하면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2번 기울기 조건으로 풉니다. 제 기울기 이제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울기 조건은요, 마이너스 a분의 2 맞나요? 또 이거의 기울기 조건은요, 마이너스 2분의 b죠. 맞지? 얘들이 곱하면 무조건 뭐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1 나올 것이다. 왜? 수직이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럼 곱합시다. 양변에, 아니 뭐 이거 바로 약분되고, a분의 b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b다. a와 b는 부호만 반대입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1,1에서 만난대. 자, 이 말은 두 직선이 하나는 이렇게 꺼지고 하나는 수직으로 이렇게 꺼졌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이 1,1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직선도 1,1을 지나가고 이 직선도 1,1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래서 대입합니다. 두 번째 지난다니까, 맞지? 만난다, 지난다, 위에 있다, 이거 전부 다 교점이죠. 1,1 대입하면 얼마 돼요? 첫 번째 식에 2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 돼버립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쌤 a가 마이너스 5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쌤 아까 b를 구했거든, a, b의 관계로. a가 마이너스 5면 b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왜요? a, b의 부호는 반대였거든요. 맞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집어넣을게요. 1,1 집어넣었는데 b가 금방 뭐였어요? 5였거든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5되죠? 이거 2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5 더하기 2 더하기 c가 0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7이 돼버려요. 문제에서 a, b, c의 값을 다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답은 끝나버렸습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내용 쓴 거는 연립하고 정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문제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죠. 아, 직선 두 개가 수직이구나. 그러면 뭐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맞죠?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는 같고 y좌표는 다르다.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빠르게 하라 했어요. 이거 y는으로 정리해서는 시간은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할 때는 y의 계수분의 x의 계수 한 다음에 부호반대, y좌표는 y의 계수분의 상수에 부호반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2번도 볼게요. 자, 12번 보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수직 이등분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쌤, A라는 점은요. 마이너스 1,3이에요. 자, 그리고 B라는 점은요. 3,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는 좌표 평면에 내가 정확히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두 점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잘 봐.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수직 이등분 한다 했으니까 딱 쪼개지면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거 수직인 요 직선 뭡니까? 묻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직선은 딱 두 가지 말면 돼. 집중해. 두 가지 말면 돼요. 첫 번째 뭐? 기울기. 두 번째 지나는 점 한 놈. 맞죠? 자, 봐봐. 다 준 겁니다. 쌤, 첫 번째 기울기 조건 한번 해볼게요. 쌤, 기울기 조건은요. 어차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얘 빼기 얘 얼마? 4분의 이거 이제 안 적어줘도 되죠. 5 빼기 4, 마이너스 5 빼기 3, 마이너스 8입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적을게요.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첫 번째, 요 놈의 기울기가. 이해됩니까? 두 번째, 요 놈의 기울기를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잠시 M으로 둘게요. 이거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M 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왜? 수직이니까.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결론, M은 얼마나 하다? 2분의 1 돼야 돼요. 그래서 쌤, 얘는 2분의 1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건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점 하나죠. 자, 정점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식에서 정점은 이 AB의 중점이에요.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죠. 왜? 얘는 수직 써먹고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이죠. 자, 이 중점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겁니다. 맞죠? 두 개 더하면 2, 2로 나누면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아, 이거의 정점은 AB, 3분 AB의 중점이 되고 그 중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야. 맞나요? 그럼 직선 끝났습니다. 쌤, Y는 기울기 나왔고요. 정점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이거 갖다 풀면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 갖다 풀어봅시다. 문제에서는 AB 곱한 거 물었으니까. 자, 지금 보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났죠. 1차 함수 꼴이 아니고, 맞지? 표준형 꼴이 아니고 일반형 꼴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양변이 2 곱하고 풀고 이항하고 하게 할 거예요. 자, 양변이 2 곱하면 얼마 돼 이거? 2y는 2 곱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죠. 여긴 2 곱했으니까, 여긴 2 곱해서 없어졌고, 요거 이항하면요 x 마이너스 2y, 요거 마이너스 3은 0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a와 b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맞지?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6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새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새 직선 x 마이너스 y는 0, x 플러스 y는 2, ox 마이너스 ky는 15인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내신에 이제는 안 나올 때도 됐어요. 안 나올 때도 됐는데 그래도 많이 나왔다는 만큼 풀 수는 있어야 되죠. 맞지? 자, 봅니다. 일단 머릿속으로 잡읍시다. 세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위치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지? 근데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자, 삼각형 이루지 않으려면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이 다 평행하면 돼요. 이거 삼각형 절대 안 나옵니다. 맞죠? 두 번째 직선. 5번에는요. 평행한 직선이 두 개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꺼지면 돼요. 맞나요? 세 번째. 이 평행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점을 공통으로 지나가면 되죠. 이해됩니까?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내가 항상 너한테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 기울기 다 구해. 자, 이거 기울기 구합니다. 바로 보세요. 요 부분에 이거 기울기 얼마인데요? 이거 기울기 얼마 돼야 돼요? 1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1에 역, 저 부호 반대. 예, 기울기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이죠. 1분의 1에 부호 반대니까 이걸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M1, M2라고 합시다. 여기서 기울기 M3는요? 이거분의 이거 부호 반대. K분의 5가 돼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달라요. 1번, 2번씩 기울기가 다르죠? 이 말은 얘는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요놈 세 개 다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아 요거에서는 요거는 못 써요. 그러면 자 요거는 끝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쌤 여기에서요.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 있죠. 두 개가 기울기가 같으면 되니까. 또 얘랑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요. 쌤 M1이랑 M3랑 같아도 되고요. 또는 M2랑 M3가 같아도 돼요. M3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은 K분의 5와 같구나. 아 K가 5이구나. 두 번째 뭐는 마이너스 1은 K분의 5와 같다. 아 K는 마이너스 5구나. 지금 이 두 가지가 이미 나와버렸어요. 됐니? 그래서 기울기는 무조건 적어놓고 하라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어렵지 않아. 세 번째는 왜 그러냐면 쌤 이거 두 개의 교점이 2점이잖아. 맞지? 근데 하필 이 세 번째 직선도 2점을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여기 대입시키면 돼요. 자, x-y는 0이랑 x 플러스 y는 2의 연립에서 교점을 구하면 얘들 둘의 교점은 1,1이 됩니다. 맞나요? 연립 방식 쓸 수 있으니까 패스한 겁니다. 그러면 그 1,1을 어디에 대입한다? 세 번째 식에 대입하겠다 이 말이야.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k는 15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으로는 상수 K값이 총 3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됐니? 그래서 답은 5랑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